이 제목을 제가 잠깐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원곡 원 제목은 네. 네. 지금 제 음반에 나와 있는 네. 제목이 한줌의 꽃이 되어예요. 네. 근데 원 제목은 한줌의 제가 되어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당신이 미워요. 아니에요. 한줌의 꽃이 되어? 네, 한줌의 꽃이 되어가 네, 네. 원곡 제목이 한줌의 제가 돼요. 아~ 네, 작사가 이효호 네. 선생님이 네. 장지에 가셔서 정원호 네. 선생님이 이 가사를 쓰신 거예요. 아~ 근데 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렸대요. 그날? 네. 와. 이제 예전에는 그 산소를 하잖아요. 맞아요. 묘를 쓰시는데. 네. 근데 마침 또 비가 부슬부슬 왔는데 이제 네. 시인이시니까 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젖은 옷을 갈아입고 한줌의 제가 되어예요. 아. 근데 심의가 안 나와서 한줌의 꽃이 되어인데 네. 그걸 상상을 하시면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아. 거기서 태어난 마지막 가는 길 예전에 네. 우리가 행여 나가는 모습을 제가 잠시 말씀하시는 와중에 상상을 했거든요. 야 디야 그러면서 저는 네네네. 딸랑이 이렇게 흔들면서 그 장제 나가는 모습을 제가 우리 시골에서 봤는데 그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너는 사랑을 나는 사랑을 걸고 당신은 행복을 걸고 바라보는 노을도 네. 이렇게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랑을 하다가 마지막 네. 가는 길이니까 네네네. 네, 네. 화장이 지워지는 건 울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그래서 아름다운 거기죠. 근데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가시는 길이 좀 원만했으면 좋겠는데 원만하지 않고 어떻게 타이에 의해서 불에 타 죽거나 연기에 질식돼서 죽거나 네. 아 신생아 사건도 그렇고 마음이 짠하고 그랬는데 우리 네 번째 곡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곡 트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곡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글쎄요, 음악을 좀 줘보실래요? 아유, 모르세요? 안 들으실까? 네, 갑시다, 그러면. 사랑을 들어보나 하나. 자! 뺏긴 사랑이 있을 않을까요? 헤!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요. 빼앗긴 사랑이에요. 빼앗긴 사랑 출발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
막지 말자! 이 발길을 막지 마라! 이렇게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분이 아, 네. 내용 남겨주셨어요. 네네. 바로바로 짝짝짝짝짝짝!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우리 근데 박수현 아까 처음에서 네. 이렇게 가수생활 몇십 년 했지만 이렇게 자동차에서 한 거는 처음이라고 했는데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목이 확 가잖아요. 네. 제가 지금 사실은 생방송을 2시간 동안 하고 오는 길이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네. 이제 차 안에서 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네. 음악을 틀어놓고 네. 노래를 하는 것도 묘미가 묘미네요. 내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네. 함께 노래를 한다는 거. 네네. 더군다나 이제 박수정의 나 홍보대사님과 네. 함께 정행을 하면서 이제 비가 오네요. 네. 페이스북에 방송을 하면서 네.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네. 왜 비가 올까요? 양주에 딱 오니까 비가 내려요. 네. 양주 톨게이트인데 비가 오네요.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이 네. 네 번째 곡이 참 좋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신나잖아요. 따다다다다다다 네. 하면서 이제 이 노래를 예. 남자분들이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따라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조금. 네, 힘들긴 한데 네. 우리 시청자의 네, 한 분이 네. 지금 여기다가 네. 넣어주신 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잘 안 보여요, 저 멀잖아요. 네, 음악이 너무 좋으세요, 그랬어요. 아, 어디 가시는 네. 길이냐고 여쭤봤는데 저희는 인천 작전동으로 성년에 모임을 갑니다. 인천 작전동으로 가면서 저는 두 곡 다 좋아요 그랬어요. 아, 맞아요. 네, 다 좋죠? 그러면 다섯 번째 곡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곡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곡을 들어봐야 해서. 아, 들어보겠습니다.
홍신복 씨의 네. 심장병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사 중에 네네. 단 한 번 본 적도 없으면서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가슴 열어 이한 생명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이라고 네. 표현을 되어 있는데 이건 시적인 네. 표현이죠. 네네. 근데 이게 홍신복 씨 심장병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 가사를 주셨냐면 그때 당시에 이게 95년에 네. 음반이 나왔잖아요. 네. 1995년 벌써 20년 전이에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수아진이 네네. 그 통기타 치면서 그 심장병 어린이 돕기 위한 공연을 네.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19일날 뭐 저기 안상수 씨 보고 왔지만 네. 그 같이 동참해서 저도 이제 봉사를 많이 하니까 네, 맞아요. 작사가 정은하 선생님이 네. 그때 같이 수아진하고 같이 심장병 어린이 돕기 할 때 네. 그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서 이 네. 노래를 불러라 아~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네. 가슴 열어 이한 생명 보여주신 네. 당신의 사랑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시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네. 심장을 꺼내려면 수술해야 네. 되잖아요. 맞아요. 열어야 그렇죠? 되죠. 가슴을 열어야 네. 되죠. 네. 그래서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이 사랑이 아니고 당신의 심장이에요. 아~ 그래서 두근두근두근두근 네, 당신의 사랑을 네. 받아서 네. 영원히 피어나리 꺼지지 않으리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살아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왕팬이 생겼어요. 우리 박수정 가수님께 CD 한 장만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 CD 한 장 보내드릴게요. 우리 박수정 가수님에게로 전화번호에다가 주소 찍어주면 바로 CD 한 장 우리 박수정 가수님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정 가수님 010 2323에 네. 8514에요. 예, 잘 들으셨죠? 메모해 두셨다가 네. 박수정 가수님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번호 저장했다가 주소를 찍어드리면 바로 택배로 하나 갑니다. 아셨죠? 우리 지금 현재 예 맞아요. 불꽃처럼 네, 불꽃처럼 날아갈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환경을 좀 보여주고 교통 현황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차가 잘 빠지네요 이제. 네, 노래 한 곡은 우리 환경을 보여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또 한 곡 가보겠습니다. 고고 싱.
세상에, 아싸! 진짜 정말 제가 좋아하는 풍이에요. 그랬어요. 우리 박수영 가수님, 네. 다시 한번 전화번호 빨리 메모하세요. 장구호님인가봐요. 예, 네, 다시 전화번호 나갑니다. 다시 한번. 자, 010-2323. 010-2323-8513. 2323에 8514요. 8514번. 빨리 지금 주소를 찍어서 날려주십시오. 네, 6번 트랙까지 들었는데 6번 트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자, 지금 마이크 나오지도 않는데 왜 폼으로 자꾸 하는 얘기인가? 키면 찡소리 나서요. 네, 네, 하월이 나기 때문에 켜지는 않고 네, 그냥 네. 손이 허전하니까 들고 있으라고. 아, 네. 짱이에요. 고마워요. 네. 자, 가수는 마이크가 없으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한 손에는 사실은 제가 지금 네. 제 휴대폰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재밌어요. 보여드릴까요? 한 손에는 네. 이건 영상입니다. 근데 목이 완전히 쉬었는데요. 그 이 이별처라는 네. 가사에 제가 사전 이별처는 없고요. 창작이죠. 네네. 원래 보면은 상사화라고 있어요. 네. 아시죠? 근데 그 꽃이 작사가 정우라 선생님 강화 농장에 피어 있어요. 제 CD에 보면 이별처 가사집에 보면 이별처 꽃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꽃은 우리 친구가 그 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제가 이제 음반에 수록을 했어요. 뭐 수정도 뭣도 없이 네. 그냥 그 디지털 카메라 아마추어가 찍은 네. 사진을 그 가사에 깔았는데 네. 그게 꽃이 잎이 난처럼 올라오잖아요. 예. 7월 달쯤 되면 이게 서서히 죽어요. 오, 안타까워요. 그쵸. 잎이 서서히 죽고 생명이 이제 다해가지고 네. 정다시 긴급 뉴스가 나왔는데 뭐라고 났어요? 지금 뭐 페이스북 방송 듣고 네. 주소 보내셨나봐요. 문자나 주소 잘 받았습니다. 네. 네. 하트 10번 눌러주세요. 빵빵빵빵빵빵빵. 근데 그게 이제 잎이 네. 거의 죽어갈 즈음에 꽃대가 네. 하나 올라와요. 네네. 그래서 잎이 죽어있는 보통 꽃들은 잎하고 네. 같이 피잖아요. 네. 근데 이 이별처는 잎이 다 죽고 꽃대만 올라와서 지금 이 마이크 봉처럼 네네. 꽃대만 올라와서 꽃만 피지 피어있고 잎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별을 하지 않으면 꽃을 네.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별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죽지도 당신을 찾지 않으면 죽지도 못하리라 네, 이렇잖아요 네, 가사가. 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사에 빠져서 원래 사실 95년 1집에 네, 네. 이별처가 타이틀로 올라와 있어요. 방송을 하였는데요. 네. 너무 좋은데 따라 부르기가 어려우시다고. 아 맞아요. 이별처가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자분들이 네. 이 노래를 네. 들으시면 네. 아시겠지만 제가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손이 없습니다. 아, 아니 그러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드세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가 좀 힘들어요. 부르기는 듣기는 좋은데 그래, 그리고 제가 원래 가수 키보다 반음이 높아요. 키가 반음이 높은데 옛날에 20년 전에 음악을 하시던 분이 저를 괴롭혀서 한 키를 올려줬어요. 이제 연주하기가 좀 까다로우시다네요. 반음 처리 해놓으면. 네. 근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 한 키를 올려서 해놓으니까 힘들게 노래를 해서 지금 노래를 들으시면 네. 여자분들도 키가 높아요. 가수들도 키가 높아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방송을 하다가 네. 이제 나야나를 너무 어렵다 하니까 나야나를 네. 대천 해수욕장 가서 네. 트로트 박감독님하고 김서울 씨하고 대천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로트 역사상 처음으로 가수 박수정이는 대천 해수욕장에서 네, 과감하게 수영복을 입고 그래서 일곱 번째 노래를 랩, 들어야 돼요. 스커트를 입고 네, 그 얘기를 이제 일곱 번째 듣고 찍고 나야나니다 해야 돼요.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곱 번째 트랙을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목이 아파 죽겠습니다. 우리 박수정 가수님 인터뷰 너무 많이 하면 목이 지금 안 좋아서 조금 마이크 내려놓고 인터뷰하는 건 괜찮은데 노래를 해서 갔습니다. 생노래를 그러면 노래를 하세요.
그러면 일곱 번째 트랙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주수가 왔죠? 주수가 왔으니까 대로 네. 나야나 가수님의 CD는 날라갑니다. 근데 시중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요. 겁나 비싸니까 아무한테 안 주는데 원곡 가수가 CD 보내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갑시다. 세월이 흐른다고 그리움이 사라지나요? 마음에 새긴 정은 계절 따라 깊어만 갑니다. 탱고곡을 부를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네네. 이 오리지널 곡이 제가 사실은 79년에 이 곡을 조은파 선생님 가사를 받아서 네네. 연습을 한 게 메디움 고고예요. 아~ 그래서 오아시스에서 예. LP판에 네. 가수 3명에서 옴니버스를 해서 네. 80년 3월에 LP판에 음반이 나온 곡이 제 데뷔곡이고요. 예. 지금 그때 당시에는 메디움 고고로 해서 이게 제 데뷔곡입니다. 오, 네. 그 나야나가 아니고요? 아유, 제가 벌써 80년에 네. 데뷔를 했어요. 아이고. 오아시스에서 네. 프라이팬만 한 거 아시죠? 네. LP판. 네. CD 나오기 전에. LP판 큰 그렇죠, 거. 그럼요. 네. 거기 노래 5곡밖에 안 들어가요. 네, 피자만 한 거. 맞아요. 네. 그거 곡으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게 탱고가 아니고 메디움 고고였어요. 아. 근데 이제 나야나 음반 하면서 네. 우리 그 이영진 선배님이 네. 이걸 탱고로 다시 편곡을 해주셨어요. 와. 근데 저는 이게 탱고 리듬이 영 이렇게 리듬도 못하겠고 네. 일단 그 탱고 그러면 춤추는 캬바레 그때 당시에 맞아. 생각이 나서 얼굴 예. 치마가 생각나요? 하기 싫고 예, 미역 주거리 있는 거 예. 막 그랬는데 네. 선배는 잘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양이 안 차는데 아. 이게 이제 그 가사를 보면 이게 사랑 노래인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뭐 꽃다운 22살, 3살 유망 때인데요 네. 이제 세 곡을 두고 굴러라는데 저는 이제 그때 우리 어머님께서 네.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곡을 골랐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작곡하고 안 계시지만 네, 네. 엄마를 굉장히 저는 사랑이 그립고 또 그립고 그럴 네. 때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네, 네. 그래서 이 곡을 하게 됐는데 다시 탄곡에 대해서 탄생해서 2집, 3집에 다시 올라온 곡이 네. 어제 간 마음이에요. 아, 그러시네. 네. 그래서 우리 박수명 가수님을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들이 더욱더
힘을 넣어주셔서 박수현 가수님이 좀 올해에는 올해 2017년도 여보세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굉장히 막혀요. 지금 저기 수정 가수님하고 가고 있어요. 수정이하고 둘이? 예. 예? 예. 둘이요 셋이요? 둘이요. 그래요. 예. 몇 분으로 도착하나? 저희요 28분. 7시 28분. 어? 7시 28분. 7시 28분에 도착이라고? 네. 그래 늦었어. 작전동에 거기 뭐 저희 공영 주차장 있네요. 거의 다 왔구만 그러면. 네, 공영 주차장 거기도 찾아올게요. 그래. 네, 끊었어. 손 떼니까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어서. 아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박수영 가수님 모시고 지금 인터뷰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노래에 담긴 사연까지 쏙쏙 파헤쳐서 듣고 있는데, 아니 방송사에서 분명히 누구 어떤 제작팀에서 이 자동차에서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이거를 아이템을 써먹을 것 같아. 예. 저기 뭐야. 세트장에다가 자동차만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써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메인 한 분이 해가지고 가수 초대해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저작권 나한테 있습니다. 이거 네. 저기 이제 우리 세계문화예술청연합회에 네. 네, 네. 스마트 방송국이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거기 사무총장님이 1900. 네. 13년에 네. 스마트 방송국을 개국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26일 날 네, 네. 가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제 그 국제기구 세계문화예술 총연합회 네. 하나의 가수 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희들이 그 네. 지금 모바일 방송은 우리가 탐방 인터뷰도 하고 네. 바로 방송을 해서 편집해서 올릴 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우리들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택시 토크는 있어요. 근데 택시 네. 토크는 있는데 가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네. 노래를 다 분석하고 끄집어내고 속속도 알아가는 토크는 나밖에 없어요. 네. 주소 아까 보내줬으니까 네. 바로 CD는 갈 겁니다. 네. 요즘 네. 이제 네. 예전에 우리는 노래를 뭐 기본적으로 몇 네. 곡을 해야 음반을 내고 CD는 네. 테프든 네. 10곡을 채워야 되는 걸로 테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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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곡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특허 저는, 인정 짱 그랬어요. 근데 네. 이제 저는 그 정우라 선생님이 네네. 백영호 선배님, 장홍주 선배님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김정일 선생님 곡도 있고 네네. 아직 안 나왔지만 네. 이제 제 곡 중에 세 곡이 네. 근데 노래가 다 좋아요. 뿐이고 부르는 박구윤이가 네. 유치원 다닐 때 아~ 박현진 선생님에게 사사를 받았기 유치원 때문에 유치원 다닐 때 그 노래가 나왔는데 아니죠. 야. 사사를 받았어요. 박현진 선생님께 네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곡을 작품을 세 곡을 주셨는데 네. 유명한 선생님들 작품이 다 여덟 곡이 다 유명한 선생님들 작품이에요. 그래서 빛이 나요. 이제 행복한 이제. 가수 중에 한 사람이지만 네. 이제 또 한편으로는 네. 제작비가 많이 벌어들었습니다. 제작비가 들어간 만큼 빛이 날까요? 20년 벌어가지고 네. 다 투자해서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12월 2017년 12월 네. 22일 금요일이에요.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오전이 아니라 오후입니다. 우리 여덟 번째 노래를 들어가면서 또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건너뛰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트랙이 그래서 트랙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9번 같아요. 9번. 이거 아니에요? 약간 더 낮죠.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탱고곡 아까 들었죠 여러분. 네. 9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9번 트랙으로 가겠습니다. 9번 트랙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재밌어요. 9번 트랙이 이거는 나야나입니다. 나야나 그죠? 그럼 잊혀질까요? 어디가 건너뛰었어요? 아 이게 9번이었어요. 아, 좀 전에가 잊혀질까요? 우리 아까 탱고곡 아니에요 8번이었는데요. 잊혀질까요? 그러면 잊혀질까요? 다시 가겠습니다. 잊혀질까요가 한일친선 창작가에 대해서 금상탄곡이에요. 또 사연이 있는 생방, 노래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트랙을 거기서 한번 아, 네.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번의 트랙이 잊혀질까요? 아닌가요? 글쎄요. 그렇죠. 아이고 제가 손이 좀 빠릅니다. 네. 생방송이니까 다시, 뭐 이해를 하시겠죠. 다 이해를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날씨가 너무 좋은가 봐요. 이 노래 탱고인데요. 탱고예요? 7번에서 그런가요? 7번에. 그러면 7번으로 가볼까요?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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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네 눌러야 돼. 한번 해봐요.